좌표. 북위 14도 33, 동경 97도 23, 북위 14.55도 동경 97.38도. 14.55, 97.38.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이 아부다비, 방콕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오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파견한 공작원에 의하여 공중폭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으킨 마지막 항공 테러이다. 이 사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9월까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일부 방송사에서 정규방송을 중단하여 KBS와 MBC 속보 특보 체제를 편성하였다.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대한항공 보잉 707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공중 폭파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은 1987년 10월 7일 김저일의 명령에 의해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내 대정부 불신을 조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객기 폭파 후두 폭파범은 1987년 12월 1일 발해인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승일은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간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으며 자살 시도에 실패한 김현희는 재갈이 물린 채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었다.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을 7대 우선 조사 대상 사건 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2006년 8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 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안기부 조작설 등은 사실이 아니면 북한대남 공작조직의 주도에 의해 김현희와 김승일이 자행한 테러로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대선 전에 김연희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해 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고 그러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각종 의혹을 유발하게 된 측면이 있다. 국가정보원, 미래의 성찰 1.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총론. 한편 2010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리근 국장은 사석에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 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 는 발언을 하여 858편 폭파 사건을 일으켰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년 단겨 공개된 외교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TBC에서 2018년 11월 29일 저녁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미얀마 현지 취재 KAL858 자네를 찾아서에서 KAL858 기 추락한 곳으로 추정되는 벤골만 안담한 해역에서 잔해를 수거했다. 김광진 의원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KAL 858는 북한이 아닌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일부 방송사에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여 KBS, MBC 속보나 특보 체제를 편성하였다. 남한으로 탈북한 태영호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의 차이가 80년대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특히 19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질투한 나머지 이 사건을 지시하였다고 태영호는 주장하였다. 다만,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99% 사망했다고 발언하는 등 탈북 출신의 전형적인 북한 정보에 대한 과장 발언으로 신빙성이 높지 않은 면도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